그건 바로 여러분들 수요일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신규 픽업이 나올 텐데 지금 타이밍에 굳이 막간 픽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요일? 어림도 없지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겠지. 제 생각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하는 게 가장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라. 애시당초 기대를 하니까 배신당하는 거다. 야 이 불신자들아, 내가 뭘 했어? 수요일에 나온다고 했지. 이 알지도 못하면서 뭐 금요일에 나온다니 월요일에 나온다니. 여러분들은 아직 딜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지가 떴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やりがいのある使命だ俺はただ全力を尽くすのみ真のサンタとなるまで油断などしない Fate Grand Order Christmas 2020 栄光のサンタクロスロード 開催. 사실 크리스마스 공지가 떴다고 해도 픽업이 뜬 건 아니고 이벤트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영광의 크리스마스 로드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배포 서번트는 보시다시피 카르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산타는 전부 여성 서번트만 나왔기에 이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남성 산타 서번트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폰고우가 아케이드 고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폰고우는 산캐찰이랑 산팅기가 나올 때 아케이드에서는 산타 엘레나와 산타 스즈카가 나왔는데 심지어 이번은 또 남캐인 카르나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뭐 카르나 자체는 좋아해서 별 상관없는데 여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불만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의 선행 조건은 후유키시 클리어이고 언제나와 같은 룰렛 이벤트입니다. 1.95에서 흔히 말하는 폰닉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해 손쉽게 룰렛 이벤트를 뛰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1.95에서 UI와 해상도 패치로 폰닉이 더 이상 안 먹히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1.95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나왔는데 폰닉 패치를 해줄지 사용하던 분들은 애간장이 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벤트 내용 자체는 언제나와 같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멘트가 똑같아서 굳이 짚고 넘어가진 않고 대망의 이번 룰렛 재료는 문제철, 세계수의 씨앗, 먼지, 수액 이렇게 4개의 재료입니다. 먼지도 정말 많은 서번트가 요구하는 필수 재료 중 하나인데 이번에 이렇게 룰렛의 재료에 추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수액도 은근히 많이 먹기 때문에 동태 재료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 세계수의 씨앗도 많이 부족한 은퇴 재료 중 하나로 알고 있어서 딱 부족한 것들이 룰렛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금패가 많이 필요한데 금패가 없는 게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처럼 크리스마스 교환권으로 특정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 혈루석과 신맥령자, 한고령 이렇게 3개의 재료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포 서번트인 카르나의 획득 경험치가 2배가 되고 이벤트 대상 서번트의 인연 포인트 보너스에 공격 위력이 올라가니 주의 참고하시고 이번 이벤트 예장을 자세히 보자면 이번 예장은 퀵 성능업과 보급 위력업 그리고 MP 차지가 달려있습니다. 차지가 있는 예장이라서 이번 룰렛 파밍은 꽤 쉬울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이벤트 예장에는 배포 서번트나 아니면 픽업 서번트의 카드 색깔에 따라서 이벤트 예장의 커맨드가 정해집니다. 이번 예장은 퀵카드에 성능을 올려주는 걸로 보아 배포 서번트인 카르나가 퀵 서번트던지 아니면 CM 마지막에 나온 여성 서번트가 퀵 서번트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르나가 퀵 대인 세이버로 나오면 아츠 대인 사이토, 버스터 대인 츠나 퀵 대인 카르나로 3 대인 세이버가 연달아 나오게 되네요. 이건 말고도 이번에 커맨드 코드의 성능도 공개가 됐는데 각각 각인된 카드로 공격 시 5성 코드는 스타 3개 획득과 HP 200 회복, 4성 코드는 버스터 카드에 각인 시 용에 대한 크리티컬 위력 30% 증가, 3성 코드는 적 한 명에게 중독 상태 부여와 크리티컬 위력 5% 상승으로 성능이 다 별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짚고 넘어갈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코드가 중독이 아닌 저주 상태였다면 고우가 참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산타 카르나를 보자면 산타 카르나는 이번에 세이버 클래스로 등장을 했고 공격력은 9180으로 4성 세이버 사이에서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번에 산타 카르나가 정말 이벤트 예장에 맞춰서 퀵 서번트로 등장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퀵 대군 세이버로 등장을 하면 좋겠지만 뭔가 사이토와 츠나에 맞춰서 대인 세이버로 나올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규 서번트가 퀵으로 나와서 카르나가 다른 커맨드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자세한 건 내일 오후 6시에 밝혀지겠죠. 이 정도가 이번에 공개된 크리스마스 선행 공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CM에 나온 신규 서번트는 누구일지, 꼬리가 있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지, 그리고 신준이 이번 크리스마스로 복각을 할지 모든 건 내일 오후 6시에 밝혀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